아시아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 세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보다 이 도시는 작은 도시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에베소 교회같이 높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평지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게 중요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제일 길게 쓴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와 사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두아디라가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몇 가지 있지만 이 상업적으로 구별된 도시라는 것이에요. 번영했어요. 무역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자색 옷감 장사 누가 있었죠? 누구요? 루디아. 이 출신이 어디예요? 두아디라였어요. 이거는 옷감, 또 가죽, 또 이 도자기 이런 걸로 아주 상업으로 아주 뛰어난 도시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아디라에서 그런 것을 하는 어떤 노동협회가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거기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빵 굽는 것들, 또 청동, 옷 가게 같은 그런 곳, 구두 수선공, 염색업자, 가죽, 도자기 이런 기술이 발달된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주장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자기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루디아인데, 그래서 그 루디아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그에게 청하되 우리가 청하노니 만일 나를 주민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오늘 유하라 하여서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머물게 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 신자가 되어서 은혜 받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또 나중에 두아디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한 주후 90년도고, 이 사도행전 때 그 만난 거는 한 주후 한 50년이니까 40년이 지난 이때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오늘 우리가 참 읽었습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책망하시는 이런 것을 무엇으로 전할까, 참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첫째로 부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행복 지수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요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정말 거기 사는 사람들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고 왔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뭐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행복하다 하는데, 미국은 행복 지수에 따지면 중간에서 밑에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행복 지수가 높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상대평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내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난 행복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난 행복한가? 행복지수를 전 세계를 통계로 낼 때 문명국가보다 후진국가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곳에는 전기도 없는 곳도 있고요, 어떤 건 전기가 있는데 그 방 안에 조그만 전구 하나로 그 방을 다
희미하게 키면서도 또 무슨 뭐 우리 같이 뭐 전국 무슨 전자기구도 많이 없어요. 뭐 뉴스를 보고 듣고 신문 보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자는 집도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저 이 아름답게 인간미를 풍기면서 사는 그들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이. 이 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성령이 지적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이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참 여호와를 인해 나는 만족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물질을 더 기뻐하고 물질로 우리가 행복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업적 도시, 부한 도시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8절 내가 너희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런 부한 도시에 부한 교회에 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인내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런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 같이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는데 처음 것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이들이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섬기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설주에다도 그 말씀을 달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도 메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는요 세상 일을 해도요 그렇게 하는 자는 성공해요.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은 비가 온다고 오늘은 밖이 좀 춥다고 안 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못해요. 뭘 해도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어땠어요? 나았다 그래요. 나았다 그래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 있었어요. 특성이 성장입니다. 발전입니다. 이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처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 나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막 하자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좋았는데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죠. 아멘? 예. 자꾸 믿음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은 부패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줄어드는 거, 뒤로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는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에 됐습니다,
라고 하면 벌써 이미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사도바울과 같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진보하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후퇴했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병들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예배 생활에 게을리했는지, 어디서부터 기도 생활에 게을리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성경 읽지를 않는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믿음을 가지라, 처음 인내를 가지라,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은 이미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내가 기도 생활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런지, 내 봉사 생활이 왜 이런지, 전도에 있어서도 내가 왜 이런지 생각하고 우리가 전진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승산돼야 돼요. 우리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기를 계속하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무슨 일을? 가르침 받은 것을 내가 가르침을 대로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다가도 거기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내가 줄도 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에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뿐 아니라 그대로 내가 행하면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을 듣는 자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거북이도 한 걸음 가려면은 목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발을 우리가 내딛고 우리 2023년도도 벌써 다 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번 한 해도 우리가 더 지난 해 하지 못한 것을 이번 해 하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 나가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이렇게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딱 챔피언이 되면은 그때가 제일 두려울 때래요. 왜냐하면 그 챔피언 벨트를 따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울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까지 부지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세우고 그렇게 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또 이런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 도덕적 타협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무엇을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행했어요. 그 교제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유독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숨어져 있었어요. 이 건강한 몸에 악성 암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에서 나타난 여왕이죠. 이스라엘 가장 약했던 왕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이 이세벨은 악한 여왕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의 아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세벨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아먹었습니다. 의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했어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해서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로뎀나무가 그래서 낙심했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그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우상과 행음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정조와 절개의 관념이 없어진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런 유명한 파티에 같은 데 보면요, 뭐 맛있게 음식을 차리고 뭐 오도부가 왔다 갔다 하고 술잔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싼 파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 아내는 당신이 사귀고 오늘 당신의 아내는 내가 사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거는 그냥 흔한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빛난 일들을 남긴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절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기본 품격이 바로 이 절개를 잘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이 굳은 절개와 정절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나와 상관을 하자 그랬을 때 누명을 쓸지언정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나라를 구해낸 후에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나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잘 보살피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잘 끝까지 돌봤어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훌륭한 영웅이었습니까? 절개를 잘 지켰어요. 또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지방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파티를 하면서 악기를 동원해 소리가 울릴 때 이 악기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게 했어요. 엎드려. 그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게 되었어요. 악기가 울렸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세 친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우상 앞에 절만 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끌려갔어요. 이제라도 절하면, 만일 절하지 이제라도 절하면 좋겠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네고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화가 났어요.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를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불이 뜨거워서 집어넣는 그 사람들 가다가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끄집어내고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데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일본에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우상은 바로 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타협하는 거에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 시편 1편에, 우리 시편 참 좋아하지만 시편 1편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좋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쌓기가 힘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쉽게 자랍니까? 하루 이틀 자랍니까? 믿음이란 오랜 세월이 걸려서 조금씩 우리가 자라는데, 믿음을 잇는 것은 한번 따라가는 것, 한번 서는 것 때문에, 한번 그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쌓았던 우리 믿음이 한순간에 그냥 과광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자예요. 오늘 여기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냥 단번에 우리를 목을 부러뜨리거나 뭐 칼을 내려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화를 안 내지? 빨리 화내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이가 더 불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축복을 받을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회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기회를 잘 착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잘하고 골라서 하고 너무 농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찮은 여인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중요하지 않은 강도가 있었는데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에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회를 잘 얻었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풍성히 받아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열심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 자리에 서서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